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종로의 주민리포터 김미라입니다.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종로의 국악로에 위치한 국악특화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인데요.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이뤄진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그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출발! 친구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? 우리소리 도서관이요. 와, 잘 알고 있네요. 국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보통 학교에서는 접할 수 있는 국악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고 좀 다양한 장르를 단기간에 경험하기가 어려운데요. 이번 우리소리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국악예술학교를 통해서 뭐 극이라든지 아니면은 강강술래 또는 우리소리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국악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리나라 국악기들 그리고 특히 해금을 직접 배워보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. 의식으로 하면 여러분 오차 오차 이렇게 해주셨어요. 하나 둘 시작. 의식으로 오차. 오늘은 국악예술학교에서요 공산탈춤하고 강강술래를 배워본다고 하는데요. 저도 어린이들하고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노래가 너무너무 재밌어요.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. 머리를 시작. 오늘 어땠어요? 오늘 국악에 대한 것은 배운 거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많은 걸 배우게 돼서 좋았어요. 네, 오히려 즐기면서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.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? 네. 오늘 국악예술학교 재밌었나요? 종로구만의 특화도서관에서 우리 전통 국악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. 저도 순수한 어린이들과 함께 배워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. 계속해서 변화하는 종로구 도서관. 종로 구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용해 주실 거죠? 지금까지 여기는 종로의 주민 리포터 김유라였습니다.